자, 오늘은 우리 금산 우리 예담 팝송게스트라의 공연뿐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추부의 색스폰 동호회가 아까 멋진 노래를 연주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추부면들 예선을 내신 우리 김영식 우리 추부 면장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한번 모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면장님하고 우리 예담 오케스트라 대표시죠. 이동철 대표님도 같이 한번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마이크 하나 들고요. 이동철 대표님도 마이크 하나 들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추구의 면담님이십니다. 면담님 인사 한번 하시죠. 마이크 대시고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추구 면담 김영식입니다. 오늘은 참 음악을 듣기가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오늘 이동철 우리 예담 팝스 오케스트라 대표님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우리 저 추면 기관 단체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우리 면민들이 농사일에 바쁘실 텐데도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갖고 좋은 공연을 축하해 드리게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동철 대표님하고 이태일 우리 단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면장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면민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면장님 올라오시면 그냥 못 내려갑니다. 일단은 올라오고 마이크 잡으면은 노래를 한 곡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장님의 노래 실력은 어떠든지 면장님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문세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 노래를 한번 같이 할 테니까 우리 김영식 면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순서로
보니까 어디 계셨던데 보니까. 자, 우리 생활복이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오한건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 앞에 계셨는데 한번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왜 연습을 줬냐면은 이동천 대표님하고 예, 또 고향 친구이고 제가 이런 친구 중학교 16회 예. 16회 마이크 잡고 인사만 하시죠. 예. 몇몇 여러분께 인사만 하시죠.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무생활복 이사장 오한건 인사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친구가 또 여기 또 이제 또 대표로 있고 학관대 또 우리 여기 중중학교 16회 동창들이 많이 왔어요. 한 30명 정도가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16회를 대신해서 또 친구를 대신해서 친구의 공연을 축하드리면서 무슨 노래 한번 할까요? 노래 무슨 노래?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노래 못하는데 큰 망신아. 예예. 예. 무슨 인도의 향불. 이야, 이 노래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공작새 알쥐의 노래 다같이 박수치면서 인도의 향불 출발하도록 하세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늦게 오신 네 분이 계시는데 제가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우면 최회장이신 오팔근 회장님 오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성동현 주우면 노인 회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최회장님 계시지만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5월 18일 날 죽으면 우리 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때인데 아주 성황리에 잘 끄시고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또 면민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되고 늘 살기 좋은 우리 죽음이 됐습니다. 5월 19일이죠? 네. 5월 19일 날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화합되는 시간들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금상예단 팝스 오케스트라의 대표이시죠. 우리 이동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셨어? 아, 오늘 아주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 네. 카운트 오시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밤입니다. 네. 고향에 계신 분들, 동창들도 오고, 어머니도 오셨고, 친구, 후배들 오셨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저희 고장에서 이런 좋은 음악,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쪼록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금상 예단 팝스 오케스트라의 대표도 이기지만은 가수이십니다. 뭐 내 어머니라는 등 본인의 또 자사권 노래를 갖고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작년에 그 노래도 불려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시계바늘이라는 노래를 갖고 노래와 하모니카 연주 흩뜨러지는 무대와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 금상 예단 팝스 오케스트라의 대표이신 이동천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천 대표님의 시계바늘 노래와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금사합니다 팝스 오케스트라의 또 연주를 들어볼 텐데요. 윤구경 씨가 작곡을 했던 반달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걸 재즈 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금사합니다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곡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겠습니다. 반달이라는 재즈 버전에 이어서 해변의 길손이라는 노래를 이민재 우리 트럼펫 솔로로 들었습니다. 초여름 밤에 트럼펫 소리가 오늘따라 더더욱 더 아름답게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보니까 늦게 오셨네요. 우리 죽으면 우리 이장에 비해 회장이신 이광호 이 회장이 오셨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늘 추리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곧바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많은 또 팀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수입니다. 세제 소사라는 노래를 갖고 그리고 또 그리움이라는 노래를 갖고 많은 분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수입니다. 세제 소사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세제 소사라고 합니다. 그 노래를 불렀던 주인공, 오늘은 여러분에게 요정이라는 노래, 그리고 북한에 이번에 방콕 공연을 갔을 때 최진희 씨가 불렀던 노래 있죠? 디리전드 후회라는 노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박수치기 노래 안동명까지 나타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담 팝스캐스터의 우리 보컬 싱어죠? 네, 박은세 가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서 최진희 씨가 네, 그
그날 바로 불렀다라는 노래더라고요. 예, 딘을 쫄래라는 노래인데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야. 자, 우리 금산 애단밥스케스라의 이영아 씨의 무대입니다.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있어도 아무튼 신나는 노래니까 함께 다 같이 즐겨주세요. 탑소케스트라의 노래 현미씨가 불렀던 밤안개라는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노래가 끝나고 나서 앵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무대 현미씨의 밤안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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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네 여러분 앵콜입니까? 앵콜을 안해도 한국어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영화 OST곡이죠? 놈놈놈이라는 영화 있을텐데 거기에 OST곡을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되겠습니다. 늘 건강한 생각도 행복하게 오늘 보내시고 하겠고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시고 하겠고요. 함께해주신 추부 면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면서 다음 2회차를 기대하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주는 이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